저는 슈퍼주니어의 김희철이고, 슈퍼주니어의 김희철로 2005년도 이제 11월 6일에 이제 데뷔를 했죠. SBS 인기가요에서 다 기억납니다. 근데 사실 그동안 제가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 팀 이름이나 이제 이런 어떤 팀에 대한 뭐 음악도 그렇고 조심스러웠던 부분이, 혹시나 이제 활동을 제가 이제 안 하고 있고 무대를 못 선다고 이제 기사까지 다 나가고 멤버들이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,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꾸 이제 방송에서 뭐 팀에 대한 언급이라든가 이런 팀에 대한 얘기에 제가 너무 나서게 되면은, 그거는 뭔가 아무리 뭐 나도 팀이고 그렇지만 신뢰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.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 SNS 인스타그램에 글을 지금 아까 여기까지 이렇게 썼다가 안 올렸어요. 안 올리고 혹시나 또한 이것 또한 기사가 날 거고, 이걸로 인해서 이제 또 뭐 회사적으로나 뭐 멤버들적으로나 또 혹시나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, 그래서 그냥 근데 레이블로 얘기는 해야겠다, 뭐 레이블에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거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이거는 레이블로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,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에 이제 스케줄 쉬는 시간에 이제 쉬는 시간마다 열심히 썼죠. 그래서 신중히 하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, 근데 여기다 쓴 내용은 이거예요. 자, 제가 원래 아까 올리려고 했던 내용이죠. 수정을 너무 많이 해서. 데뷔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방송과 기사 제목이 어떻게 나올지 가늠하기는 참 어렵네요. 더욱더 조심하고 연구하겠습니다. 제게 있어 슈퍼주니어는 자랑스러웠고 자랑스러우며 앞으로도 자랑스러울 최고의 팀입니다. 그렇게 혹시라도 이 팀에 내가 짐이 되면 어쩔까 걱정을 했었고요. 뭐 착한 마음, 미안한 마음 다 떼고 시건방지게 말하자면,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순한맛 김희철이 아닌 옛날에 그 매운맛 김희철 버전으로 얘기하면, 그냥 누가 뭐래도 전 슈퍼주니어의 김희철입니다. 제 상황들이 이래서 뭐 저의 뭐 이슈들이 있었죠. 뭐 그래서 제 상황들이 이래서 팀 이름을 제 입에 올리기에도 나서기에도 뭔가 미안해서 그랬을 뿐이지, 영원한 슈퍼주니어 김희철입니다. 오글거리긴 하지만 안 그래도 답답할 엘프만을 위한 얘기가 필요하다 생각하여 인스타그램에 글 남깁니다. 원래는 제가 절대 이제 해명의 장으로 쓰지 않겠다고 했거든요, 이 인스타그램을. 그리고 밑에 우린 슈퍼주니어예요. 최근에 특히 더 이제 우리 팬들한테 이제 미안한 마음, 뭐 그런 고마운 마음, 그런 게 멤버들한테도 당연히 더 크죠. 내 팬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더 크죠.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막 언급을 조심히 하고, 그리고 난 항상 어느 방송에서 얘기했을 때 멤버들이랑 당연히 졸라 싸운 적 많았죠. 심지어 팬들과의 의견 차이가 났던 적도 있고, 당연한 거예요. 사람이니까. 나는 내가 연예인이라고 해서 내 팬들이, 콘서트장에 오는 팬들이, 뭐 팬사이드에 오는 팬들이, 나를 사랑해주는 팬들, 앨범 사주는 팬들이 모두가 내 말을 들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. 왜냐? 그들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, 사람 대 사람으로 뭐 내 음악이 좋아서, 내 뭐 예능하는 모습이 좋아서, 내가 뭐 성격이 좋아서, 또는 뭐 내 얼굴이 좋아서, 머리색이 좋아서, 뭐가 좋아서, 이게 좋아서, 저게 좋아서 다.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인데, 야 너네는 팬이잖아. 근데 왜 이래? 너는 팬이잖아. 난 이런 마인드도 아니었고,